여러분들 다음에는 이차량의 돌파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앞에 있는 팬텀 에지를 제가 한번 박아볼게요. 과연? 나이스! 아니 렉킹님?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통사고! 어? 어 별일 없네요. 잠시만요. 여기서 교통사고 발생! 어 뭐야? 아니 여러분들 이 차가 물리엔진이 어떻게 된거지? 어 확실한 것은 차에 깔려도 죽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박치기. 자, 아, 박치기 안 되는데 이 사람? 아! 안 돼! 아 죄송합니다.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. 여러분들 개조가 끝났는데요. 먼저 크리거와 1대1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 세트야 출발! 사이클론 바이바이 바이바이 나이스 샷 RX6 1등. 2등은 사이클론, 3등은 디베스테이트. 다음에는 하수구 레이스를 한번 해볼게요. 옆에서 사람을 쏴야 돼요. 사람을. 안에 사람이 있잖아, 어? 안에 사람을, 어? 쏘라고. 일단은 이 사람한테 합체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, 문박스님. 아 정말로 마음이 아파. 말은 저렇게 하지만 표정은 웃고 있다. 아니 어떻게 아셨지? 리타이어. 자 이번에는 제가 다른 플레이어를 잡아보겠습니다. 과연 발사. 다른 플레이어를 잡아보겠습니다. 어? 아 방금 뭐지? 태초 마을 몇 번째냐 진짜.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딩이 사이즈가 은근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참고로 딩이 사이즈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. 왜냐면 코사트카보다 작으니까. 다음에는 보트를 타고서 레저를 즐겨보겠습니다. 자 이쪽으로 한번 쭉 달려볼게요. 바닥까지 나가겠습니다. 바닥까지. 역시나 딩이답게 속도가 진짜 빨라요. 다음에는 내구도를 보겠습니다. 호밍이나 저런 발사. 자 보시면은 한 발이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음에는 패트리시아의 주행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번에는 군용 차량들을 모아서 군사기지를 습격해보겠습니다. 보시면은 체르노버그, 인서트 피거 커스텀, 칸잘리, 브라바도 하프트랙, 아레나 스카라부, 그리고 베럭스가 있습니다. 넌 날 볼 수 없지. 이렇게 다 잡았습니다. 순식간에. 이 차량의 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후륜 구동. 여러분들 이 차량은 후륜 구동입니다. 오케이. 여러분들 과자를 드세요. 오늘 하루 일당입니다.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. 과자 드세요.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. 자 그렇다면 세팅했습니다.